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선아님이 11만 5천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매수가 인근까지 왔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도 했고, 자, 11만 5천원 같으면 지금 7만원권까지 빠졌으면 상당히 큰 손실이 있다가 이제 지금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큰 추세 말씀드려보면 42,000원권에서 자 164,000원 갔다. 그러면 42,000원 빼게 되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대략 3배가 올라온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3배가 올라온 종목이 고점 부위에서 막 깨진다. 그래서 추세가 여기 보시면 자 마지노선인 자 추세선 자 이것보다 이게 낫겠습니다. 이 추세를 깨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자 하락 추세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해냈으니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으면 무슨 추세? 네,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으니 자 이러한 추세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비교적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대를 잘 찾아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러한 지지와 저항대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는 더 기다리자 말씀드렸고 자 강한 상승 이후에 가격을 더 주더라도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사자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타이밍이 괜찮았고 자 10만원 초반 오면 이제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는 지금 11만 3천원과 11만 8천원 정도 건요. 자, 여기. 자,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전 방송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니터가 커가지고요. 제가 이거 툴 찾는데 조금 애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건 여기입니까? 지지권입니다. 지지권. 자 돌파됐으니까 여기 안 깨지려고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깨졌어요. 뭐로 바뀐 됐습니까? 저항으로 바뀐 됐어요. 잘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파했어요. 돌파했으나 여기 현재 앞전에 무슨 권입니까? 저항권이죠. 그래서 닥터K가 11만원권 12만원권은 저항권이다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는 이제 본전 인근인데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최근에 자, 12만원권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양봉 쓰면,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양이고요. 자, 전제 조건,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여기, 120일을 안 깨고, 오늘 양봉을 안 깨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만약에 훼손한다 하더라도, 자, 10만원 초반 안 깨야 됩니다. 10만원 초반, 여기 20일 이평 있죠. 요 추세선. 요거 안 깨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안 깨고, 추세가 움직이면 좋다. 자 선아님은 참고를 하시고 싶으면 이거 핸드폰을 끄십시오. 하나 찍으십시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십시오. 분명히 나중에 지지저항으로 도움될 겁니다. 여기 인근 가면 분명히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지지권에서는 지지받고 저항권에서는 자꾸 밀리고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여기 저항권을 지금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11만 3천원에서 5천원 사이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더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되고 여기를 안 깨야 된다. 자 여기란 것은 10만 5천원 정도 10만 초반 정도를 안 깨고 여기서 양봉 시연되는 모습 보이면 기다리셨던 분들은 살 수도 있다. 이제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오래됐다 하셨으니 10만원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기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아님 단타 매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1번 해보시고 나 단타 매매 잘 못하겠다 하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게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거 여기 120일 안 깨고 10만 6천원 오늘 양봉 안 깨고 상승하면 가장 좋고요. 이것을 만약 깨버리면 여기까지 좀 밀릴 수 있다. 10만은 한 4천원까지 밀릴 수 있고 10만 4천원 안 깨고 양봉 서면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 손절 라인은 9만 한 7천원 깨지는 여기 밑으로 깨지면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여기서 1차 매수 가능하고 여기서 9만 8천원권에서 2차 매수 가능한데 그것은 신규 매수자에 한한 거고요. 선아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여기 위로 강하게 11만 8천원 12만원권까지 강하게 갔을 때 이렇게 큰 온봉 떨어지면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밀렸을 때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쭉쭉쭉 좀 길게 들어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추세를 좀 돌려냈기 때문에 단기간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0만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좀 더 홀딩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하고 13만원권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나 가는 와중에 스트레이트로 가기보다는 좀 갔다가 좀 눌려주고 또 갔다가 눌려주고 이렇게 하면 한두 달 정도 기간 정도에는 13만원 한 달은 조금 그렇고요. 한 두 달 정도 기간 안에는 추세만 유지된다면 여기 안에 있을 때입니다. 13만원까지는 볼 수 있으나 한 12만원대 단기 목표치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 돌아선 거 아니거든요. 이거 매치를 시켜야 돼요. 코스닥 종목이 여기 올라가게 되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가게 되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는 적당하게 끊고 다시 사고 팔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방송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